I'm going to read the Bible, Old Testament, Leviticus chapter 19, verse 33 to 34. 예. 레위기 예, 19장 33절 34절입니다. Leviticus chapter 19 verse 33 to 34.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는 여기 34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이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거류민들, 나그네들, 또 난민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고 또 그들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같이. 그래서 오늘 이 거류민 객 나그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도 될 수 있고 또 난민들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이 디아스포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그 요인이 인구학적으로를 할까 경제학적으로를 할까 뭐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이 그 나라를 떠나게 하는 배출 요인, push out 요인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이 국내로 오게 되는 흡입 요인, pull in 요인이 있는데, 제가 난민들을 좀 만나봤어요. 지난해 8월 달에 세르비아에 가서, 그 난민촌에 가서, 난민들을 한 500명 만났습니다. 500명 만났는데 세르비아 난민촌에 제일 많은 난민이 이란 난민이었어요. 이란 한 60%가 이란 난민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소말리아 난민들 이렇게 만났는데 이란 난민들에게서 이제 들은 말이 뭔고 하니까 이란 안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Many refugees told me there is no hope in their countries. 그 다음에 according to Patrick Johnston, Patrick Johnston도 he told that there is no hope in refugees country. 그래서 희망이 없어서 이렇게 push out 하는 배출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희망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이 지구촌과 난민이든지 아니면은 이 디아스포라 사역에 있어서 한 번 더 그 패트릭 존스탄을 인용을 한다면은, 패트릭 존스탄 told that my current crisis is not accidental. My current crisis is not accidental. 이주민 위기라는 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우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But it is God's providence. My current crisis is not accidental, but God's providence.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기회로 포착해야 된다. 그게 오늘 사실 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든 아니면은 어떨 수 없는 그런 환경적으로 온 난민이든지 이주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기회로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6페이지 제일 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단락 제가 읽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 갑작스럽게 대두된 난민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시도인데, 그 답은 교회가 이주민이든지 난민들이든지 이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 및 선교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비자발적 및 강제적으로 오게 된 무슬림들을 한국 교회는 복음 전파에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7페이지로 가서 난민 발생에 그러면은 원인이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앞선 발표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이주와 이 모든 요인들은 결국은 세계화의 현상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했겠습니다만은 많은 이런 이동하는 인구들 중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보다 더 나은 수익과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는데, 경제적인 요인들과 함께 특별히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들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런 많은 이 이주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난민 발생의 원인은 제가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거기 27페이지에 세 번째 줄을 보면은 난민 발생의 원인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난민 발생의 정치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거기 보면 국가 자체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리아의 사태 아니면은 리비아라든지, 그래서 국가 자체가 개개인이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정말 국가 자체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국가 실패로 생겨나는 이 난민들이 너무 많다. 그 가운데 공권력이 무너지는 가운데 시리아, 예멘, 레바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이런 것들이 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두 번째 난민 발생에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난민입니다. 환경 난민. Environment refugee crisis. 이 대표적인 게
그 스위스의 실천적 사회학자인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책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라는 이 책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사막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환경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어, 사하라 지역에. 근데 장 지글러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들도 영국의 가디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하라 지역의 사막화로 말미암아 환경 난민을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는 거 아니까 약 천만 명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난민이 어떤 정치의 부재와 어떤 여러 가지 정권이 실패함으로써 생기는 난민들로 생길 수 있지만 환경들의 난민들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난민이 상시적일 수 있다. 상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환경 난민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간에 보시면은 환경 난민의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네, 여러분들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8페이지에 환경 난민이 보면은 사실은 기근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이 결국에 애굽으로 가는 것도 다 기근이 생기는데, 이 기근이 생기게 된 중요한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는 거 아니까, 마지막 단락에 보십시오. 마지막 단락에 다섯째 줄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 기근이 창세기 41장 27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풍에 말라가지고 이 환경이. 그래서 저는 이 난민이 시리아의 사태로도 생길 수도 있고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지만 아프리카의 사막화와 관련된 이 환경 난민들도 우리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에 그러면은 이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그게 세 번째입니다. 29페이지에. 유럽의 난민 문제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서 볼때 유럽이 저질렀던 식민지 정책과 양차 세계대전의 결과 가운데 부산물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것이 유럽이 저질른 원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슬로베니아죠. 슬로베니아의 출신인 슬로베니아에 있는 슬로브의 지젝이 이 새로운 계급 투쟁이라는 이 책에서 유럽의 난민 문제를 정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의 난민 문제가 사실은 유럽이 식민지와 또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이런 것들로 저질러 문제로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은 역설적으로 유럽의 백인 교회가 이 난민들을 보듬고 안아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제가 유럽에 있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쭤. 이거 유럽이 슬로브의 지적은 상당히 마르크스주의적인 그 어떤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많이 인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만약에 그게 옳다고 한다면 유럽의 교회가 힘들고 불편하고 약 거추장스럽다, 우리 경제와 우리의 안전에 해가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반성적인 성찰 가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런 유럽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에서 유럽 및 국제 정치의 부재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 이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회 철학자 알랑 바디우예요. 알랑 바디우. 그러나 현재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 알랑 바디우라든지 슬로브의 지적을 어떻게 비판하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럽의 이 난민 문제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유럽의 정치의 부재,
그 정치의 부재를 이 사람이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넷째입니다. 그에 의하면 오늘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의 문제는 각국의 정치 부재와 유럽을 포함한 세계적 차원의 정치 부재로 봅니다. 난민에 대해서 국제 정치의 부재는 유럽이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럽은 사실 각자 도생의 국수주의 및 민족주의 흐름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난민 문제에 대한 조직적 연합적 접근이 되지 못하는 것도 난민 문제가 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게 아닌가. 제가 그걸 지난 여름에 제가 한 8월 달 한 달 동안에 동유럽 나라를 한 8개의 국가를 다녔습니다. 거의 다 버스 타고. 8개 국가를 거의 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탄불부터는 다 버스로 다녔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어디로 갔는 거니까 첫 번째 불가리아까지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불가리아 다음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알바니아 다음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헝가리, 그 다음에 체코 이래가지고 했는데 헝가리 경우만 해도 굉장히 그 반 난민적이더라고요. 헝가리 막 경우들. 그런데 이 그다음에 이제 체코에 있는 한 남자를 이제 기차 안에서 만났는데 체코에 있는 이 남자도 유럽이 EU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어떤 결속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몇몇 국가 특별히 독일에게 너무 유리하고 특별한 그 경제적인 우월한 어떤 나라에 유익하지 다른 나라에게는 다 손해로 보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 옳은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공통적인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교적으로 할 수 있는 개개인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유럽이라는 전체 정치틀과 국제사회 정치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과 어떤 토의는 할 수 없는지 그것도 조금 다루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난민 문제에서 유럽이 지나치게 경제적 및 자국의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 물론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와 안전의 문제가 당연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교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제독 철학자 한병철이 지은 타자의 추방 Die Austreibung Das Andren에서 잘 나타냈는데 오늘날의 난민의 위기는 유럽연합이 이기적 목적을 쫓는 경제적 상업연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도 그 요인이지 않는가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 문제에 접근해서 실패 이유 중에 하나는 서부 철학의 다문화주의의 피상성에도 저는 기인하다고 봅니다. 톨레랑스 및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럽의 다문화주의 철학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자국의 안전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수사에 불과한 거예요. 레토릭에 불과한 거예요. 발표자가 최근 만난 유럽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은 유럽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학자였는데 이 유럽 사람이 관념과 톨레랑스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외치지만 그들이 가장 관용적이지 않았다라는 무엇보다도 자유평등 파괴라는 프랑스 혁명 정신에서 태동한 유럽에 일하러 온 중동 및 아프리카와 아시아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로 상처받은 난민 및 이주민들이 2015년 파리 테러의 주요한 원. 저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결국은 유럽이 이야기하는 톨레랑스, 그 다음에 차이의 그 다름을 존중 여기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멋지지만은
이것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과 안전의 문제에 부닥칠 때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포기하는 그 가운데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는 난민과 이주민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 세상의 안전의 논리라고 막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따라가야 된다고는 이 교회가 마지막 지키지 않으면은 난민과 이주민을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와 공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디아스포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된다. 3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30페이지 난민에 대한 정의 및 난민법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난민 통계가 지금 전 세계에 한 6,850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45, 지금 한 22분 남았는데 난민에 대한 유럽의 최근의 경향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앞부분에 제가 한 걸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유럽만의 지금 이주민 난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수단하고 북수단 잘 아시는 대로 북수단이 무슬림이고 남수단이 기독교인데 거기에서 내전이 생겨가지고 100만 명 가까이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그 100만 명의 난민들이 생겼는데 그 100만 명의 난민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우간다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간다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말미암아 생긴 난민들 100만 명이 우간다로 갔는데 우간다에서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이유는 뭔가 하니까 우간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받아들인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가 같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 차베스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주민 난민 문제들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반대했는데 그 반대하는 그 순간에 미 남 침례교회가 트럼프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들 들어오는 데 대해서 트럼프가 우파적인 입장들을 대변해서 했는데 남침례교회가 그것이 분명히 성경적인 내용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남침례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르짖음이 없다면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회가 지키고 이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신데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14 verse 28-29. Deuteronomy chapter 14, verse 28-29.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 여기 나오는 객이나 아까 읽었던 레위에게 나오는 거류민이나 이게 다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다양하게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게르입니다. 게르. 근데
이 계라는 단어와 함께 구약 성경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과와 과부와 개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28절 29절에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와 개가 과부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3년마다 거두는 3년마다 거두는 10분의 1은 이들을 위해서 다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어로 justice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구약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힘 있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자에게 가면은 누구가 힘을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니까 없는 자에게 힘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자에게 각자의 몫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인데 그 성경에 각자 힘이 없는 자에게 그대로 가야 될 수 있는 정의의 대상이 누구 한 거니까 가장 힘이 없는 과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그 교회가 될 때에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고통받는 자 과와 과부와 객과 함께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다루겠지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저기 이 목사님에 들어서 다름슈타트 와가지고 독일 교회들도 이제 난민들 도와주다가 지쳤대요. 지칠 정도 충분히 해요. 여러분들 독일 교회들이 지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크리티컬 포인트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실존이 모든 것이 위기 손해를 보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절대로 편안하거나 안주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만족과 자기 편안하면 그것이 독약이에요. 독약. 제가 내가 옆에 있으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 과음 지르냐고 한말할 텐데 우리 교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소외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는 절대로 편안하거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알록에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산층 교회로 나가면 그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10분의 1을 모아라고 했어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 다음에 레위인을 쓰라고 했어요. 레위인을 쓰는데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했어요. 먹고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할 때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 사역,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이 디아코니아 사역,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네 가지 중요한 일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배와 그다음 교제와 그 다음에 봉사와 그 다음에 증거 라투리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마르투리아 여러분들 그 네 가지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분리시켰지만 여러분들 라투리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마르투리아가 우리가 용어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걸 분리했지만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된 교제가 있고 참된 봉사가 있고 참된 정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홀리스틱하게 가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디아코니아의 중요한 대상이 누군가 하니까 고아와 과부가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섬길 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하면서 이 모임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우리 꼭 유념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무 목사님한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될 것처럼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체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정체성 가운데 이 모임이 철저하게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정체성과 전문성을 가진 가운데서 세 번째로 얼마나 지속성이 있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지속성을 한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 연대성을 가지느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연대성 가운데서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느냐. 그 확장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가 전문성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해? 지속성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 해? 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고 다른 우리 말씀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할 때에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실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5번, 자 5번으로 넘어와서 난민에 대한 유럽의 국내의 최근 경향입니다. 이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제가 자료들을 여기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럽도 얼마 전에 31페이지입니다. 유럽도 얼마 전에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죠. 최근 유럽의 경제 상황 및 안전의 문제로 난민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전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 반응에 편승해서 유럽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는 대부분의 극우 정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도 국민전선 르펜이 많이 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래도 마크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원래예요. 어쨌든 그러나 이 극우 정당들의 이 모습들이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탈리아의 내무장관이 지금 극우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 난민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로 돼서 그래서 그 단락에 보시면은 그 단락에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여러분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절제로 보면은 이것은 스티브 카설이 그의 책 이주의 시대에서 강조한 이주의 정체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각주 10번을 보십시오. 각주 10번에 보시면 이 스티븐 카설은 아주 유명한 이 이주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카설은 이 책에서 이주의 일반적 경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이주의 세계화. 두 번째 이주가 지금 가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주의 여성화입니다. 이주의 정체.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보겠는데 그 부분은 약간 참고를 다른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를 제가 34페이지에 담았습니다. 34페이지. 나머지 20분은 토론할 수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34페이지 보면은 교회의 난민 돕기 봉사 디아코니아 사역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사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35페이지에 중간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일었던 일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마찬가지로 2012년 펜실베니아 메노나이트 교회가 소말리아 난민을 영접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소말리아는 오랜 기간 내전으로 많이 난민들이 발생했고 거기서 1967년 어려 선교사를 봉사했던 메노나이트 의사가 그 당시 곳곳에 사역하면서 출생을 도와주었던 남성이 세월이 지나서 2012년 난민으로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난민 가족을 돕기 위해서 그 의사가 출소하던 스프링필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케냐 피해 있는 그 난민들을 주도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그 교회에서 난민 가족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구해줬습니까? 집을 구해주고 자녀들을 위해 학교 문제를 처리해주고 정착 비용을 마련해주고 1년간 가족의 월세를 부담해주고 살림살이가 필요할 때마다 교인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심지어 소형차를 기증하기도 했던. 환영팀의 한 멤버는 그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우리는 몇 시간 대기했다고 했습니까? 24시간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뭐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좋은 사례가 있게 되자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오크 크리크 메노나이트 교회가 시리아 사태로 교회는 2015년 시리아 난민 가족을 돕는 데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소말리아 난민 가족이 연결됐다. 그러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고 받아들였고 교회는 의료, 재정 등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갖춘 8명 내지 10명의 교인으로 이루어진 환영팀을 구성합니다. 환영팀의 한 회원은 심지어 우리 가운데 해외 사역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이것이야말로 고국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라고 드려요. 교회가 이 난민 사역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지구촌 구호개발연대라는 단체를 제가 소개해드렸고 37페이지에는 한국의 예매 난민을 어떻게 도와줬는가 하는 사례를 제가 조금 길지만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난민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국내 언론사는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및 세계일보다. 필자나 최근 한겨레 기자가 취재한 기사를 언급한다. 한겨레 기자는 지난해 6월 26일 제주의 한 성당 근처에서 한겨레와 만난 예멘인 이브라임이 자신의 탈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멘 난민일기. 아직도 생생하다. 2018년 5월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주를 향하던 에어아시아 비행기에는 30명의 예멘이 타고 있었다. 예멘인 중 성객 중에는 나와 아내 라일라가 그리고 한 살 백인 내 아들 하산도 있었다. 비행기가 제주도에 닿는 순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땅에 왔다는 안도감이 밀렸다. 얼굴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주변을 돌보니 같은 비행기를 탄 예멘인들의 얼굴에 모두 나처럼 미소가 됐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풍경이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 예멘인 30명이 느낀 안도감이 따뜻했다. 우리에게 제주는 낯선 희망의 땅이다. 나는 예멘에서의 삶을 사랑해. 적어도 전쟁 전까지는 그랬다. 예멘의 수도 사나이에 있는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한다는 예멘 에어라인의 지적에 터키 방글라데시는 26개국을 다녔다. 하지만 2012년 아랍의 봄 이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한 뒤부터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흘렀다. 2015년 3월 1일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내전에 개입하였다. 사나의 하늘 위에서 전투기가 폭탄을 쏟아내는 것도 건물에 붙다. 아내 라일라와 결혼한 뒤 2개월이 됐습니다. 이후 예멘에서의 삶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것을 찾아 도망을 다녔던 기억뿐. 수도 사나에서 타이즈는 타이즈에서 호데이라이즈 아담을 버리고 또다시 사나로 우리 가족의 삶은 쏟아지는 폭탄을 피하기 위한 피난이었어. 아이와 노인들은 집안의 폭격으로 이웃들은 콜레라 등 질병으로 죽어라. 사나 공항에서 일할 때 아랍연합군의 공습을 놀아서 목격한 난 지금까지 비행기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내가 사랑하는 예멘에서의 삶은 그렇게 파괴됐다. 2015년 8월 나는 이제 국이 오만을 거쳐 말레이시아에 가기로 했다. 내가 먼저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돈을 벌고 적당한 때를 살펴 아내를 이주시킬 계획. 당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오만을 거쳐 그의 국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머문 1년이 되어가던 2016년 7월 아내는 아마된 기간 중 잠시 고성이 벗은 턱을 타 예멘을 탈출했다. 예멘을 떠날 때 나는 도로변에서 폭격으로 몰살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봤다. 탈출 등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서 그때마다
말레이시아의 예민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제주도에서 비자 없이 강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거부해요. 결정을 하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아내는 금으로 된 그런 바지를 바라고 나는 주변 친구들의 돈을 빌리고 매달리는 가부도다. 그렇게 모은 2,000달러를 전세산으로 우리는 5월 15일 제주도에 도착했다. 예멘에서의 피난생, 말레이시아의 그림자 같은 삶, 고난과 두려움이 한 번에 씻기는 기분, 악몽돈이 숙소비와 식비로 다각나기 시작해 수중에 고작 2만 달러가 남았을 때, 가족이 홈리스가 될 수 없던 심정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예멘인을 돕는다는 한 성당의 수녀님을 만난 행운이었다. 수녀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다친 공간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장과 벽이 있어 바람을 피하고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간이면 충분했다. 우리 가족이 예멘과 멜레시아에서 갈 수 없던 공간이다. 수녀님은 내게 내 부모님 또래 부부가 사는 제주의 한 가정집을 소개했다. 부부는 아늑한 방과 맛있는 음식,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줬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사다 주었고 아내가 몸살을 앓을 때에는 병원을 데려갔다. 우리 아이를 제주의 목장에 데려가 말을 태워줬다. 무슬림이 먹는 음식에 대해 묻고 재료를 고심해 골랐다. 그들은 나를 아들이라고 내 아내를 딸이라고 부르며 낯선 곳에서의 삶을 따돌려줬다. 하루는 나처럼 제주의 한 가족 보살핌 받고 있는 압둘라가 내게 말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우리는 제주에 부모님께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예멘인에 대한 한국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상황을 알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입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파괴하러 온 괴물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커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이곳을 대주해 왔다. 내가 숙소에서 은행에서 슈퍼마켓에서 만난 제주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친절이 우리를 구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보여준 친절을 우리 가족이 갚을 기회가 있겠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이걸 했습니다. 예멘 난민들이 또 그렇게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10번에 난민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10번에는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스피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환대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혐오를 넘어가야 돼. 혐오를 넘어서 환대로 가야 돼. 물론 여기 환대는 내리다가 이야기한 환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비나스가 이야기한 환대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성경적인 가능성. 이 환대를 우리가 실천해야 돼. 그 내용이 환대에 대한 중요성을 10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난민 선교와 관련해서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41페이지 보십시오. 41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바꿔놓은 유쾌한 오보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나옵니다. 필자는 지난해 파리 난민 포럼에서 참가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유럽에서 난민 사역에 종사하는 많은 한국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것은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의 난민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수혜합니다. 시리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난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학술동력지 잡지 2017년 월드뷰 2월의 내용입니다. 걸슨이는 2017년 1월에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라브리 공동체 대표이며 국제 라브리 회장을 경험했던 리트 게르크 목사입니다. 그는 유럽에 몰려드는 시리아 포함을 한 기타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에 보내주시는 뜻밖의 선물로 그의 보고에 의하면 고국과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단절된 수많은 무슬림들은 새로 정착한 땅에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찾으러 노력하기 시작하고 유럽의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자 놀랄만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2015년부터 독일에 몰려든 난민 약 100만 명 중에서 현재까지 무려 3천 명 이상의 세례를 받았고 그가 살던 네덜란드 동네교회에서도 70명의 무슬림들이 세신다며 그는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를 찾아간 어떤 선교사도 어떤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만 난민 사태로 그 나라에서는 이슬람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무슬람들이 난민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복음에 매우 쉽게 노출되고 그들이 처한 절망적이고 갈급한 상황 때문에 복음에 매우 수용적이고 됨으로써 선교의 열매와 결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작가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확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시리아 및 이란,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남몰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를 통해서 들은 것을 말한다고 표현합니다. 남인 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선교의 수확 및 추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유럽과 중동 및 한국의 유럽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많은 중동의 난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잘 훈련되어 본국으로 돌아가 동족 무슬림들을 복음화하는 데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선교사들이 예견합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위한 한인 선교사의 보고하면 지금 무교 선교부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난민 선교의 중요성과 효과를 깨닫고 매우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럽의 난민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고 쇠락에 가는 유럽 교회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언급한 네덜란드 리케르 목사의 생각이다. 그의 글 결론에서 이런 질문을 제시했다. 혹시 하나님은 유럽을 기독교적 뿌리로 되돌려 보내시기 위해서 난민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을 포착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이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이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43페이지 13번에 여러분들 무슬림의 조상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45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45페이지 14번 바로 위에 단락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을 향한 선교의 계획은 이사야 42장 60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두 장에서 강조한 것은 이스마엘 후손들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곳에 언급된 게랄과 너바욧은 이스마엘의 첫 두 아들들이다. 게달의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 높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기로 모일 것이요 너바욧의 수양은 내 공급되며 내 재단에 올라가 기꺼이 마음이 받음이 되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와 섭리로 무슬림 선교를 통해 우리의 형제 이스마엘 후손들 사이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저께 닥터 TV 토마스하고 이야기했는데 캐나다의 여러분들 이란 사람들이 한 교회 39명이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가는 것 난민에 대한 객관적인 신학적인 이런 것과 함께 여러분들 이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예, 46페이지 그 달라고 만들 것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첫째 달라고 한국 교회도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예멘 무슬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안전, 대한 안전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막연한 공포와 불효 가운데 피하기만 한다면 무슬림에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가 무슬림 지역의 파송 비율이 4% 정도에 그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타나는 두 정탐꾼의 아멜클루 적석을 향하여 우리의 밤이다라는 자신감으로 무슬림 난민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만약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지나치게 움츠려든다면 아마도 적석을 보고 두렵고 무서워 스스로 맥도기를 보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가속평가는 불신하게 엄청난 죄악이다. 그것은 영적 패배입니다. 패트릭 잔스탄의 지적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예멘 난민들 아니 모든 이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택해서 이 땅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계획장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신 놀라운 선교입니다. 그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그 단락의 마지막 셋 밑에 쓰죠.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멜트만이 그의 책 그리스도의 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주민과 난민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